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정확도나 속도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베네핏들을 좀 더 정량화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 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 혁신시제품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유입이 되고 그분들끼리도 서로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화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스템 자체의 어떤 성능보다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주는 그분들의 어떤 이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무브먼츠의 윤대훈 대표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지하시설물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약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설 현장의 큰 문제점을 발견해서 2018년도에 무브먼츠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브먼츠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X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지하시설물의 시공관리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설계 단계에 수백 장의 2D 도면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빠르게 3차원 모델로 바꿔드리고요. 이 바꾼 것을 통해서 설계 오류를 저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설계 도면을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작업자들이 편리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파이프 연결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든 모델을 통해서 시공 정보, 자재 정보 등을 저희가 자동으로 산출해서 시공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시공 관리자분들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공사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설이 잘 됐나? 누락된 부분들은 없나?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저희 제품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관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GPS 기계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하는 것들을 대부분 2D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시점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어렵게 취득한 부분들을 시공 단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시간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실시간으로 3D 모델링화 되기 때문에 시공자나 어쩌면 이걸 관리하는 발주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 4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나 자금 확보나 사업 유치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저는 이제 50점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요. 2023년까지 구성원들한테 얘기했던 투자 유치나 어떤 매출 이런 안정화 등을 달성해서 이제 80점이 되는 경영자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사람이 100점짜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80점 정도면은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80점이 저한테는 최고의 점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정확도나 속도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베네핏들을 좀 더 정량화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 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 혁신시제품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유입이 되고 이 제품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베네핏을 좀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그분들끼리도 서로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업화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스템 자체의 어떤 성능보다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주는 그분들의 어떤 이익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하수도 산업은 대부분이 이런 국책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팔려고 하다 보니 뭐 자격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도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가계약법 때문에 1년이 그때 딜레이 된 게 굉장히 큰 위기였고요. 그때 벌써 직원이 3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사의 자금은 떨어져 가고 있고 수요자는 있는데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혁신 신제품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조달 혁신처와 조달 품질원 쪽에 계시는 여러 주무관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제 기획서를 실제 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뭐 주말이건 뭐 밤이건 제가 전화할 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제가 필요한 어떤 내용들 있을 때 알려주시고 그 결과로 지금 여러 수요기관과 혁신제품 제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이런 지하설물들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론 같은 부분들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설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위험성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방학 때마다 친구들이랑 이런 시골 현장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좀 더 제가 친숙하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걸 하면서 시골 현장에서 어떤 작업 반장님들이나 어떤 공사를 관리하는 이런 감독관분들과 얘기하면서 이쪽 필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 부분들을 제가 과거부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시공이 굉장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 연결부도 굉장히 좀 불안정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공사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재시공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공기가 그냥 길어지고 예산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결하고자 201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매출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 같은 회사에 투자가 일단은 한번 이루어졌고요. 초기 투자로 그냥 큰 10억 원이라는 투자를 저희가 VC로부터 유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버틸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희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 내색은 하지 않고 열심히 기술 개발 더 해주시고 어떻게 현장 가가지고 좀 더 열심히 그 데이터를 취득해 주면서 이게 사실 돈은 안 되는 거지만 테스트라도 열심히 해주시는 바람에 여러 이런 수요기관에서 저희 제품에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많은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장이라고 하면 지금 딱 수준이 성장하는 딱 지금 전환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5개 현장을 저희 시스템이 혁신제품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추가로 5개 현장이 또 혁신제품으로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0개 현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저희가 계약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더 판매할 수 있는 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는 이제 성장의 하나의 동력을 삼아가지고 빨리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조달청 유튜브를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이런 B2G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신 분들일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실제로 우리 제품이 어디에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등을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품 개발에 임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